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브리프 김민진입니다. 오늘장 요것만 시간에 이어서 마감브리프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적게 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주와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아까도 이제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인사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프님 그리고 최선의 여왕님, 판다님 그리고 제닉스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우리 유튜브 쪽에서는 가연임님, 진리님, 니치엔젤님, 그리고 또 역발상가님, 예, 그리고 부자대자님, 해바라기님 등등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예, 우리 부자대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가 되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시장에 대한 특징주부터 한번 좀 보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감사드리고요.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보시면은요, 먼저 시장에 대한 특징주입니다. 예, HMM.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최근에 가장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보시다시피 HMM 주가가 무려 9%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실적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꺼내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일 것 같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좋은 뉴스 소식이 있었어요. 예, 일부 제품에 대한 국산화, 예, 반도체용 초극박 국산화. 근데 오늘 첫째 2차전지 관련주들 주가가 다 안 좋았고요. 두 번째는 예, 시장이 별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일진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는 좀 잘 버텼어요. 예. 속보가 뭐 나왔나요? 예. 양도세 부과 기준 10억 현행 유지 이미 합의를 했다. 이런 뉴스 소식이 나왔는데요. 예, 요 얘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갑자기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뭔가 뉴스가 나오면은, 예, 당황스럽죠? 예. 하지만 오늘 셀트리온, 예, 좋은 뉴스 소식들이 나왔다라는 부분. 예. 이거 보세요. 예, 기재부하고 금융위에서 10억 원 현행 유지한다 라는 얘기가, 요 단독 보도 어디죠? 예, 단독이라고 나왔는데 인포스탑 같은 경우는 단독 보도를 잘 안 할 텐데요. 예, 방금 떴나요? 우리 바텀빅스님께서는 예, 못 믿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저도 지금 좀 당황스럽지만은 시장은 우선 아직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 주가가 매우 좋았었던 기업 피플바이오. 사실 요거 한번 주가가 좀 이렇게 밀릴 때, 예, 야 이거 내용은 진짜 좋은데 막 이러면서 저도 보고 있었거든요. 워낙 시장이 무서워서, 예, 시장이 무서워서 안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쳐버렸습니다. 이거 뭐 당뇨 관련된 이슈와 함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웅제약, 예, 대웅제약이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대형제약뿐만이 아니라 오늘 빅히트 같은 경우도 큰일 났습니다. 예. 9% 지금 호가 나오고 있는데 마이너스 8.7% 동시호가 때 진입을 했어요. 지금 35만 1000원 고가에서 15만 7000원.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얼마나 빠졌는지. 예. 35만 1000원에서 지금 만약에 15만 7천원, 예, 수준으로 끝난다고 치면은 주가가 고점에서 몇 프로가 밀린 거냐. 예. 55%가 밀렸습니다. 이거 불과 며칠 걸리지 않았죠. 1, 2, 3, 4, 5, 6, 7, 8거래에 걸렸습니다. 2주 만에 50%씩 이렇게 깨지면은 참 힘들겠죠. 이러한 부분들 오늘 어려운 종목에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였었다라는 점과 함께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일부 호실적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 그리고 뭐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예,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좀 어려웠어요. 예. 시젠 보시면은
7%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들을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좀 꺼내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시장 키워드와 함께 시장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장 키워드는요,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 라는 키워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가 상승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추세적인 부분을 따라가는 매매를 하는 게 1차적으로는 마음이 편해요. 네, 물론 올라갈 때 사고 내가 꼭지를 잡았구나 이런 경험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지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 나만 사면 빠지지? 근데 일반적으로 하락할 때 건드리는 것보다는 상승할 때 건드리는 것이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특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벌어지겠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확대시켜줬어요. 하지만 오늘 이평선을 푹 깨고 내려갑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를 꼭 봐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이견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지금 사나 오늘 사나 어제 사나 조금 더 비싸게 사나 500% 먹을 거 480%만 먹어도 되시는 분들은 좀 덜 싸게 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차트라는 것을 훑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라는 것을 아예 무시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었죠. 오늘 차트를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주가가 빠지면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투자자들이 선을 긋기 시작을 할 겁니다. 무슨 선을 긋죠? 예. 야, 여기가 깨졌으니 다음은 여기가 될 것 같은데 만약 여기가 깨지면은 올라오고 있는 200일 이평선과 함께 728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 오늘 778이니까 50피 더 빠지면은 종목별로는 8% 9%는 더 날아가겠지? 좀 밑에 대볼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종목으로 한번 쉽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주가 쌓여 있어요. 1,000만 주가 쌓여 있다라고 하죠. 예, 1,000만 주.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빠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누가 여기다 1,000만 주를 때리겠어요. 예.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6만 400원에 사야지 하고 대놓고 있으면은 주가는 올라가나요? 안 올라갑니다. 여기에 있는 물량들을 잡아가면서 호가들을 없애줘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물론 이제 여기에 대놓고 있으니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사야 되니까 물량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겠죠.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주가는 안 올라요. 더 무서운 건 뭐죠? 여기서 안 사고 여기서 사야지 여기서 안 사고 여기서 사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올라가기가 어렵게 돼요. 굉장히 간단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사서 벌 수 있다라는 확신. 확신이 아니더라도 꿈과 희망.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첫째 주식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손실을 보기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혹은 내가 그냥 보합만 돼도 돼 라고 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한 부분들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이 줄어들었다? 라고 한다면은 희망을 되살릴 수 있는 불씨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불씨들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들. 실적일 수도 있고요. 유동성일 수도 있고
미국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의 축소일 수도 있고 백신에 대한 개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당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필요한 건 뭐다? 개인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사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만들어질 수 있는 정책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없다 보니 주가가 조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다른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언급드렸듯이 결국은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제거된 상황이다라는 부담 요소 속에서 결국은 어디가 하락일까라는 전반적인 공포 심리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바닥권에서의 반등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종목별로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게 흔들리느냐? 보시면은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뭐 대다수의 섹터들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완성차업체들이 호실적과 함께 주가가 올라왔지만은 빠진 것들을 보면은요. 코로나 진단키트, 지카바이러스, 유전자 치료제. 오히려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하락폭이 컸고요. FPCB, 폴리실리콘, 풍력발전, MLCC, 수소에너지, 또 뭐죠? 예, 영화 드라마 제작, 컨텐츠, 2차전지 관련주. 이쪽이 빠졌어요. 뭐예요?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었던 그 종목군들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군들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점점 커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좋은 기회가 오는 게 맞다.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 급할 필요 없다. 지난주 금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여러분들께 열심히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나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로 발빠른 매매를 하셔서 예, 혹은 뭐 대표적인 컨택 관련주 포스코나 은행주 이런 것들로 잘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고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베스트 케이스가 되겠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현금에 대한 위중을 확보해 놓고 기존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 포인트를 일정 부분 감지하면서 그 변화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부담 요소들을 인내심으로 버텨내고 이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9월달, 10월달 들어서는 주가가 못 올라왔었던 그 대형주들로 6개월간 이 악물고 버티신 분들이 수익을 내는 시장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만약 오늘 이제 동시효과 때 단독으로 나온 얘기들, 이 얘기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지, 야 10억도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그어드렸던 수많은 선에서의 반등 모멘텀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겁니다. 과연 어떠한 뉴스들이 나올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오늘 시작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버텨냈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가가요 여러분들 4% 정도씩 빠지면은요 거래대금이 이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8조 원이라는 거래대금이 작은 건 아니지만은 최근 시장 흐름 대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거고요. 이 얘기인 즉슨 매수매도가 원사이드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보시면은 하락 종목수도 10배 이상 많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뭐 테마별 등락 흐름도 보여드렸고 막판에 외국인들은 줍줍을 좀 했어요. 네.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에 대한 줍줍을 좀 해나갔지만은 이런 거 보면서 믿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결국은 비차익 매도가 내일 매도로 전환되는지 이러한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업들에 대한 수급 흐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삼성전자 매수세와 함께 외국인들은
LG와 카카오, 넷마블, 네이버, 뭐죠? 시장을 주도했었던 그 종목군들을 주가 빠질 때 담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또 주가가 혹은 리스크에 대한 완화 얘기가 나오면은 이것들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KB금융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 내에서도 잘 버텼고요. 반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오늘 삼성물산은 기관들이 말 그대로 끌어줬습니다. 천억 넘게 샀고요.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삼성 SDS. 네. 기관들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과, 네. 그리고 삼성그룹 쪽에 대한 매수세를 집중시켰어요. 반면, 순 매도 종목을 보시면은요, 네. 외국인들이 삼성물산을 다 던졌네요. 기관들이 사는 걸. 그리고 신한지주, 삼성생명, 호텔신라, SK하이닉스, 등등의 종목군들 매도를 했지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매도 종목 쪽에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그렇게 과도하지 않습니다. 반면 기관들이 매도한 종목군들 역시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다만 빅히트가 9% 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표적인 그린뉴딜 관련주인 CS윈드 같은 경우도 7% 넘게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혹은 종목과 업종에 대한 하락을 두산표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순매수 종목, 제넥신, 오늘 무려 9%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KMW, 동진 세미캠, 서진 시스템, 에코프로. 지금 외국인들은 5G, 소재 관련 대표주, 2차전지, 5G, 이런 쪽들을 에코프로 BM도 2차전지 관련 주죠. 예. 이쪽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어요. 주가가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단기 반등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는 성장주 쪽에서 노릴 가능성을 수급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반면 기관들은 서울반도체, 코나이, 예, 시젠, 알테오젠, ENF테크놀로지, 펩트론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 흐름을 좀 매수 흐름을 죄송합니다. 이어갔고요. 순 매도 종목을 보시면은 시젠에 대한 매도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 알테오젠 그리고 CJENM, SNS텍, 뭐 대표적인 FMM, 장비 쪽이죠. 원인 IPS, 뭐 코나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 흐름이 이어갔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빅셀바이오와 함께 YG엔터, 휴젠, 솔브레인, 콜마비엔에이치, 스튜디오드래곤. 오늘 보고서도 나왔는데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뭐 어렵죠. 오늘 엔터, 컨텐츠 관련주들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컸고 ITM 반도체도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면서 ITM 반도체라든지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이런 쪽들도 흔들림이 좀 커졌다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들 점검을 해봤어요. 코스닥에 대한 하락 부분 확대와 함께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에 대한 흔들림이 컸었던 시장입니다. 이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 반등에 대한 타이밍을 잘 노려봤을 땐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지만은 급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동시효과 때 나왔었던 뉴스 소식 이 부분이 과연 실제로 나타날지 기재부에서 10억으로 유지를 할지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시장은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반영을 할지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시청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락폭 커서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오후에는 좀 머리 좀 식히시고요. 예, 저는 또 머리 좀 식히면서 녹화 재밌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내일 오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